안녕하세요, 미스터리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 미스터리튜브가 새롭게 선보이는 컨텐츠로 찾아뵈었습니다. 저는 미스터리튜브 에디터 B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새롭게 찾아뵙는 첫 컨텐츠의 주제는 오컬트인데요. 먼저 오늘 오컬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티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14년째 아니미 아르겐토룸이라는 서양 마술 단체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종교에 속해 있던 외국인을 알게 되면서였어요. 그 외국인은 이제 저보다 굉장히 나이가 많은 영국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토요일마다 자기 이제 친구들 만나러 간다는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다들 나쁘지 않게 받아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다들 서양 마술에 대한 수행단체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한 반감이 있었어요. 저는 원래 목사를 준비할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몸담았고, 그리고 기독교적 진리를 믿어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오컬트를 처음 접하고 나서 제 세계의 상식이 여러 가지 부서진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오컬트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너무나 기독교적 신과는 다른 신이었습니다. 원래 종교를 가지고 계시다가 오컬트를 접하셨을 때 죄책감 같은 건 들지 않으셨나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이단적인 사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말씀드렸듯이 종교인을 제 장래희망으로 가지고 있던 때다 보니까 죄책감이라던가 그런 게 굉장히 심했어요. 하지만 더 오래된 시대의 신부님들도 이쪽 세계를 수행하셨다는 걸 알게 되고 반감이 좀 덜해졌습니다. 저 개인으로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신비주의적인 경험을 완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도 친목회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작은 단위의 모임, 큰 단위의 모임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던 중에 말도 안 되는 신기한 일들이나 그런 걸 경험하기보다는 너무나 접하기 힘든 그런 지식들을 갑자기 때려받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엄청난 인지부조화가 심했어요, 그때. 시각적 이미지는 굉장히 미디어가 잘 캐치를 하고는 있어요. 보시듯이 저도 사제용 로브를 입고 있거든요. 저희 단체에 신부님들처럼 로브도 입고, 그리고 재단에서 저희만의 의식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비밀스럽게 보이는 것도 맞아요. 영화나 미디어에서 말하는 오컬트라는 건 말하자면 과장된 면은 있어도 기본적인 틀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브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제약이 없거든요. 후드가 달린 로브가 아니어도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완전 일상생활과 분리되는 용도의 별개의 옷이 하나 있다면 그걸로 언제든지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브가 수행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가장 형식적인 옷이라고 볼 수 있죠. 가장 기초적인 말씀부터 드리자면, 의복이라는 건 결국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저희가 뭐 화학재료라든가 그런 걸 만질 때도 있다 보니까 단순히 두께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방어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외에는 로브를 축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외부의 정신적 공격이라든가 영적 공격이라든가 그런 걸 막아주는 용도가 있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현대화학은 중세의 연금술에서 결국에 비롯하게 됩니다. 중세의 연금술을 그대로 따라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금을 만들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이런 그런 원시적인 그런 마인드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연금술 하시면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데, 말하자면 번역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유래의 문제도 있지만, 연금술은 결국 그런 지향적인 학문이 아니고요. 연금술을 하다 보면 화학약품, 뭐 위험물을 심지어는 이제 만져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가운처럼 입는 겁니다. 가운처럼. 흰 가운을 선호하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존까지는 거의 검은 가운만 입고 있었어요. 화학이라고 하시는 게 그러면 마녀의 솥단지 같은 화학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단지라고 하시면 콜드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콜드런이라고 해서 많이들 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던 단체에서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흔히 위카라고 하죠. 위카라고 하는 그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는 연금술은 굉장히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 그런 헤르메스주의 단체에 있었고, 연금술을 실제로 이제 수행하는 쪽은 보통 위카 쪽이 많네요. 위카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포션 같은 걸 만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국내에서도 예, 만드시는 분이 계시네요. 성황물을 만들 때 참고하는 어떤 서적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론적인 측면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주로 이제 르네상스 시절에 이제 여러 교부들의 이제 문서들을 많이 보고, 파라켈수스가 쓴 것들도 많이 보고, 뭐 그 외에는 이제 아비센나라든가 아랍 쪽 문서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돼요. 연금술이라는 건 계속 예, 현대의 의학과 약학이 정립되기 전에 존재를 해왔고, 연금술이라는 시대를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제 화학과 분리하기 시작한 건 라부아지에부터거든요. 라부아지에 이전 이제 화학자였던 뭐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에도 연금술사였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아비센나라든가 또는 이제 파라켈수스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저명한 의사였어요, 그 시대에. 아비센나 저서들에 있는 해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의학의 해부학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파라켈수스 같은 경우에는 약학에 있어서 초석을 놓은 분이, 연금술이 비과학적이다 또는 뭐 과학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예시를 하나 들자면, 이가 상했을 때 아말감이라는 그 재료를 써서 채우잖아요. 치아 색깔과도 굉장히 유사할 수 있고 하니까, 위화감이 덜하니까 아말감이라는 재료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아말감이라는 재료는 사실 4세기에 연금술사들이 만들어낸 재료입니다. 소은을 기반으로. 지금 와서는 아무도 연금술사가 만들었다고 인식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된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연금술과 이제 화학 또는 의학학과는, 심지어는 경미학까지도 떼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이제 화학적인 것들이 증명이 되고, 경험주의 분파들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만 연금술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과거의 연금술을 재현하거나 새로운 형식의 연금술을 실천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위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마녀의 가마술 있잖아요. 재료들을 넣고 이제 끓인다든가 해서 포션을 실제로 만드세요. 그리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요, 온라인에서. 근데 이제 음용수라든가 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자 신고를 하고 음용물 이제 허가를 받고 그 관리 규약 같은 것도 해야 되다 보니까 복잡해서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죠. 근데 해외에서는 직거래 형식으로 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포션들은 정말 게임에서와 같이 뭔가 건강 증진용이라던가 아니면 독극물 뭐 이런 것들인 건가요? 독극물을 제조하는 건 지금 와서는 너무나 쉬워졌어요. 현대화학이 지금 밝혀낸 게 또는 연금술이 밝혀낸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독극물 제조 같은 건 거의 다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불법이잖아요. 그런 행위들은 아무래도 다들 꺼려하죠. 그리고 이제 뭐 포션을 마셔서 갑자기 잘린 손가락이 돌아온다든가 뭐 상처가 아문다든가 그런 건 당연한 말씀이지만 기대하기 어렵죠. 그런 포션을 원하시는 분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어요. 말하자면 종교의 한 형태고 옛날의 예술 형태를 유지하려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단의 경우에는 연금술과 직접적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오컬트라는 게 연금술에 완전히 한정돼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의식들을 하는데, 보호 주술을 할 때라든가 또는 이제 공격 주술을 할 때라든가, 공격이든 방어든 또는 이제 저주, 축복, 굉장히 이제 정신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 걸 수행하는 장소가 바로 재단이에요. 아, 예, 재단이라고 말씀드린 만큼 재물이 필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공물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공물을 태우는 걸 좀 선호하고,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일단 재단에 기본적인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미라든가 지팡이, 컵, 그리고 펜타클 등등, 뭐 이거 외에도 이 대체품으로 사용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대표적으로 향이 있겠네요. 인센스가 보통 공기 원소를 좀 대체하는 데 많이 쓰이고, 또는 국내에서는 이제 직접 만드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촛불로 대체할 수도 있고, 촛불은 심지어 이제 공기 원소를 대체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가 주술을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고 상징주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완전 가능합니다. 어디까지나 현대에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아예 꺼리는 사람들도 많은 거고 오컬트도 굉장히 많은 분파가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있던 아르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를 이제 빛과 광명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살인이나 악하고 어두운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거든요. 저희는 심지어 이제 금욕수련 같은 것도 굉장히 권장이 됐어요. 욕을 하고 싶을 때도 그냥 욕을 참고 대신에 욕을 하고 싶을 때 뭐 담배를 펴라 좀 대체하는 형식의 어떻게 보면은 정신과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밝음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산재물 있죠. 저희 쪽에서는 막 이런 의식을 막 가르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만은 흔히 말하는 이제 흑마법 악마 숭배적인 그런 오컬트 단체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런 곳에서는 산재물을 쓰기도 합니다. 소환이죠. 재물은 어디까지나 이제 자신이 소환하는 개체에 대해서 거래를 위한 이제 중매예요. 소환이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다른 차원에 있는 무언가가 물질계에 있는 우리한테 흥미를 느낄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여기 와볼래? 하면서 제시할 만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매개체가 이제 재물이고요. 쉬운 차원에서 설명한 거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들어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약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이런 교단이 있다고 들었을 뿐이지 저도 정확한 것들은 몰라서요. 저랑은 너무 먼 세계예요, 사실. 왜냐면 결론적으로는 같은 종교에서 갈라져 나왔으니까 하나의 종교에서 일축이 됩니다. 그냥 저 먼 옛날에는 종교, 과학, 의학학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였어요. 이건 사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동시에 부흥해주던 그런 거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서 갈라져 나온 모든 종교는 결국에 형식적인 차이가 있고 문화적인 차이가 나중에 생길 뿐이지 인류의 종교는 결국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권력을 내려놓고 싶지 않으니까요. 인간의 욕심이죠. 간단히 말해서 예수가 등장했을 때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반역으로 처형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적이 있나요? 예수가? 또는 예수의 추종자들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없거든요. 근데 유대인 랍비들은 내란죄를 근거로 기소를 했단 말이죠. 왜냐? 이쪽 종교운동의 세가 너무 커지니까.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죠, 결국에. 그래서 예수는 반역죄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컬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용적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폐렴 걸렸다는데 성수 한번 뿌려주고 기도 한번 해주고 임 한번 쓸어주고 하면 그게 낫나요? 안 낫잖아요. 나으려면 약초를 구해가지고 저기 숲속에 혼자 사는 마녀할망구네로 가는 거지. 그렇게 되면 교회가 점점 민중의 지지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녀사냥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탄압이 일어났던 거고 말하자면 그 마녀들도 진짜 생존을 위한 직업이었어요. 말하자면 마녀의 유래라고 하기 어렵지만은 중세까지 이제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이어져 내려왔던 건 그런 이유예요. 정말 간단한 생업적인 이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실용적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탈모 방지 샴푸 비건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약처 인증 성분을 사용하고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건분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탈모 완화 효과가 있는 비건어스는 특허받은 곡물 3중 추출물과 모발 영양 성분이 소중한 두피를 보호해줍니다. 또한 각질부터 노폐물까지 케어해서 건강한 두피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과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